목소리 색깔 완전 다른 사람 거 보면은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니?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거 많이 하잖아. 파잖아. 좀 얇은 애들 거 해본 적 있어 혹시? 예쁜 애들 있지 혹시? N? N이 뭐가 예쁘니? 이런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통소리 내는 애들 말고 이렇게 얇게 빠진 애들 뭐 리아나 임스 같은 그런 리아나 임스 옛날에 뭐 캠파이터 룸라이시라고 아니요. 예쁘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네. 거 따라하면 변형이 많이 될 거야. 결절이라 그래? 결절은 아니고 결절 아닌 것 같은데. 있다고. 굳은 살 같은 거거든. 저 살이 원래 되게 연한데 저기가 이렇게 뭐 망치질 많이 하면 여기 이렇게 살 올라오잖아. 그런 것처럼 면이 딱딱해져서 디테일하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많이 연습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서 그런 거 목 관리 잘 해야 돼. 네. 아, 안 돼? 다른 데서 소리 지르니? 아니요. 소리는 지르는 거지. 저 아프고 아, 친구 뭐 있어? 할만한 거? 아무거나 해. 다 안 찍어도 되는데. 아 정말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여기 했던 노래 해도 돼요? 어 괜찮아. 오빠 아빠 좀. 어 그래. 재밌어요. 어. 너보다 잘 생겼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고로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다녀본 애들 중에 잘한다 야. 다른 데는 무슨 어티먼트 그 이렇게 이런 거 혹시 소리 들었어? 아니요.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 내가 아까 찰지게 붙이고 힘이 소리가 힘이 안 나. 소리 그러니까 아 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나가니까 숨만 다 빠지고 그런 일이 많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실 부족한 거는 이제 기본기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호흡하는 거 배운 적 있어? 복식호 배웠어? 어떻게 했어? 횡격막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냐 너? 나는 못하는 거구나. 자 한번 친구 배운 대로 한번 해봐봐. 숨 들이마시고 배운 거 해봐. 호흡 안 배운 사람 수업할 때 다 배웠어?
다 들었어. 선생님들마다 좀씩 다를 거야. 자,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해? 손을 옆구리에 놓고 여기랑 너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왔다. 여기 아니야. 여기 다 나오네. 들이마시면 돼. 이렇게 빼는 거. 한 번 더 해봐. 들이마셔. 자, 그렇게 들이마시는 거랑 이렇게 숙여봐.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고 일어나. 다시 숙여. 이렇게.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서서 들이마시면 잘 안 들어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잘 안 되고 이렇게 숙이면 되게 편하게 들어가거든. 어때? 몸이 편해지는 느낌 안 드니? 그치? 근데 이제 들이마시는 것도 이제 앉아도 돼. 들이마시는 것도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가거든. 숲소리 나게. 그렇지. 여기 있는 모든 그 공기를 다 빨아들이겠다 내가. 그런 느낌으로 빨아들여봐봐. 왜 다들 이렇게 환자야? 그리고 그러면 그냥 입 벌리고 이렇게 들이마셔봐. 어때? 많이 들어가니? 벌리고 들어가니까 확실히 안 들어간다고. 오히려 더 안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입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빠는 느낌으로 하고 이렇게 서서 하면 이게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혹시은 이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아까 횡격막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허파란 말이야. 허파가 이게 윗부분 허파빠리가 있잖아. 허파 안에 막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는데 복식호흡이란 거는 이 아래쪽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거거든. 근데 날숨을 쉬면 그냥 이렇게 보통 쉬면 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깊이 있게 들이마셔야 이 아래를 다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아래를 채우려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들이마셔야겠지. 그냥 긴장감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딱 긴장감 있게 딱 들이마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소리 낼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되게 달라. 들이마시는 것만 해볼까 다시 한번 숙이면서 이렇게 약간 긴장감 있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은 약간 이렇게 있어 일어날 거야 보통. 자, 한번 해봐. 일어난 다음에 어깨 내려. 그러면서 숨 뱉으면 안 돼. 어깨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을 이빨 사이로 아까처럼 했는데 너가 이걸 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일자로 쭉 이렇게 무중력 상태 우주선 가는 것처럼 호흡이 나가는 거야. 그냥 뱉는 게 아니고 이 소리 있지? 그 소리를 귀로 이렇게 들어봐봐. 그러면은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이게 끊어진단 말이야. 일자로 나가니까. 숨 뱉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 자, 잠깐 들어봐봐. 숨 소리 들으면 아는데 숨 뱉을 때 한 다음에 많이 나가지? 금방 끝날 것 같지? 노래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까 호흡 살린 친구들. 그지? 그 사랑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뱉어야 돼. 이렇게 조심스럽게 쭉 일자로 1분 이상 그렇게 뱉는 연습을 하고 연습할 때 그 휴지 있잖아. 휴지가 보면은 두 장으로 돼 있어. 티슈 꺼내면 그걸 하나를 딱 하면 이제 한 장 되게 말랑말랑 얇거든. 그거를 이렇게